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정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영악하다고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믿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과 돌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념이 있으면 조금 나중에 그런 밑바탕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조금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돈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나이별로 맞는 경제 교육이 있을 건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모들에겐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은 아이들의 경제 교육.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00여 명에게 경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학부모의 대부분은 경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마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들은요, 교육을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입해야 되고 뭐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는 저는 부모하고 자녀가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경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힘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경제적 사고 능력을 구비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정한 경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지식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이 고민해야 할 진짜 경제 교육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힘을 전문가들은 금융지능 FQ라고 부릅니다. 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돈에 관한 지식과 또 가치관, 태도 또는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해서 FG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FQ 지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제를 통해 평소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 습관까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67.6점보다도 여학생들이 7점가량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축 습관을 묻는 질문에선 바르게 응답한 아이들이 절반을 간신히 넘어선 상황. 무엇보다 돈의 기능에 대해 남녀 모두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Q의 실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에 참가했던 8명의 아이들과 따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돈은 각자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도 되고 필요한 게 없으면 저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저축을 해도 돼요. 아이들에게 각각 5,000원의 용돈이 지급됐습니다. 용돈을 받은 아이들 중 4명은 FQ가 90점 이상이었고 나머지 넷은 평균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을 안내한 곳은 문구점입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학용품과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에서 10분 동안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평균의 FQ 점수를 기록한 아이들에게 먼저 쇼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혜인입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문구점에 들어선 혜인이는 수첩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같이 마음에 드는 수첩을 발견. 혜인이의 쇼핑은 47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우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10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고민도 길진 않네요. 휴대용 선풍기를 고르는데 걸린 시간은 1분 16초에 불과합니다. 민우의 단짝 재영이의 문구점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5,000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때 자석처럼 재영이를 잡아당긴 건 야구공. 쇼핑 시작 2분 15초 만에 재영이도 선택을 마쳤습니다. 기분 좋게 문구점에 들어선 정원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사방에서 유혹합니다. 경제를 배우는 건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정원이의 선택은 동물 모양의 필통. 문구점에 들어선 지 1분 15초 만입니다. 정원이는 뭐 샀어요? 꼬마생긴 필통. 아, 그걸 왜 샀어요? 이거요? 인형 좋아, 인형을 좋아해서요. 꼭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인형 좋아해서 샀어요. 아, 갖고 싶어서? 네. 이번에는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문구점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찬찬히 문구점 안을 살펴보던 은지가 캐릭터 상품 판매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문구 세트 하나를 집어들었는데요. 계산대로 향하는 대신 꼼꼼하게 가격이며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필통이 눈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은지는 우선 가격표부터 찾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거 5,000원. 응. 비싸. 2,000원 필통이에요? 필통. 그냥 필통이에요? 네. 앞서 쇼핑했던 친구들에 비해 이것저것 까다롭게 묻고 비교하던 은지. 3분 51초 만에 고민을 마치고 예쁜 캐릭터 문구 세트를 골랐습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요? 3,000원이요. 3,000원? 2,000원 남은 거네? 네. 제가요. 다 쓰기는 좀 아깝고 그냥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다음 손님은 운동을 좋아하는 경석입니다. 축구용품을 사고 싶어 했던 경석이가 문구점 안을 요리조리 살펴보는데 용돈을 들고 서성대기만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영 못 찾겠다는 눈치입니다. 이거 낱개로 안 팔아요? 그거 한 각씩 팔아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경석이 결국 한 푼도 쓰지 않고 3분 만에 빈손으로 문구점을 나섰습니다. 문 보고 한번 살려고 했는데 원하는 게 없었어요. 아, 원하는 게 없었어요? 아, 평소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없으면 안 사는 편이에요? 네. 그럼 오늘 남은 돈 갖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축할 거예요. 금융 이해력이 평균인 4명의 아이들은 물건을 고를 때까지 도합 5분 33초의 시간을 고민했고 11,000원의 돈을 썼습니다. 반면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3배 이상 긴 시간을 고민했고 사용한 금액도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FK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서부터 더 큰 만족, 그리고 이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을 이미 어릴 때부터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잘 관리하는 아이들일수록 FQ 역시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경제관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FQ를 키워줄 수 있을까요? 경제 교육의 시기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이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욕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한 3세, 만으로 3세 전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세, 우리 나이로 5살입니다. 아직 숫자 세는 것도 서투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작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개의 문이 달린 선물의 집을 두 개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이 중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만 골라달라고 할 건데요. 이때 아이들에게 8개의 사탕을 주고 창문을 한번 열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회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이들이 선택이 아니라 사탕을 남긴 개수입니다. 사탕을 몇 개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5살 아이들이 선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문을 열기 위해 사탕을 건네는 대건이. 손 안에 있는 사탕보다는 가질 수 없는 선물의 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대건이는 사탕을 하나도 남기지 못합니다. 지우의 시선도 선물의 집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사탕이 몇 개 남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사탕까지 모두 내주고 지유는 역시 빈손이 됐습니다. 5세 무렵의 아이들은 눈앞의 상황을 하나의 특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선물 상자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탕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살 위 7살 아이들은 사탕을 몇 개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위풍당당한 첫 번째 선수 재욱이가 입장합니다. 선물의 집을 열어보고 흥분하는 모습은 5살 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물의 집 문을 열고 싶은 호기심에 재욱이도 사탕을 열심히 탕진합니다. 하지만 7살 아이들의 선택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만하고 싶어서요. 왜 그만하고 싶었어요? 사탕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하얀 집 1번 문부터 열어볼게요. 하얀 1번요? 네, 그 사탕. 지윤이의 선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 골라볼래요. 집 골라보고 싶어요? 그럼 하얀 집이나 노란 집 중에 무슨 집을 보고 싶어요? 하얀 집. 하얀 집 갖고 싶어요? 그 집이 빨리 보고 싶었어요? 응. 그게요. 방문을 다 열어 오고 싶었지만 사탕을 조금 더 갖고 싶어서요. 그랬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다 자세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탕 없는 상황에서 선물의 집을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때 7살 아이들은 사탕을 회수할 때보다 2배 가까이 창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반면 5살 아이들이 창문을 연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제 7세 정도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그 논리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도 많이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을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입을 손해와 그리고 내가 얻을 이득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고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득과 손해에 대한 그러한 개념도 이 7세가 되어야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물의 집에만 집중했던 5살 아이들에겐 논리가 필요 없는 생활 습관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7살이 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집과 사탕을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경제 개념을 가르쳐도 좋다는 시도.